자, 내가 이 당시에 그 156, 이 당시에 소스 코드를 한번 그 SQL을 공부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요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강사가 만들어 놓은 DB 스키마가 있을 거고, 요거를 이걸 눌러서 컨트롤 A, 컨트롤 C. 그러면 그 당시에 소스 코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리포지터리가 아티클이 있었나? 여기. 네. 아티클인데 이거 지금 불리한 것 같은데. 예전 거 맞지? 아티클 XML에 있었나? 아니, 작아요. 여기. 맞아, 요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근데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지? 분명히 나 여기로 들어갔네. 요거. 네, 근데 156. 이게 그 됐다, 여기 있다. 여기잖아, 네. 요거. 셀렉팅 스크립트. 자, 다 날리고, 요거를 한번 보자. 일단 이런 거를 볼 때는, 사실 이것도 모르겠어. 이거랑 그냥 별이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에이, 자꾸 나오는.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게 서브 쿼리라는 건데,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이 쿼리 안쪽부터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일단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보드 아이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보드 아이디가 있으면 이건 특정 게시판을 선택해서 하는 그런 거니까 사실 필요 없으니까 이건 지워도 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검색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들어간 거잖아.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리밋절 같은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나오는 건 뭐냐면은, 자, 현재 게시물이 몇 개이냐면은, 멤버는 3명 중에서, 그리고 아티클도 3개 하니까 현재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에다가 얘가 지금 뭘 했냐면은, 일단 SQL도 추상화라는 게 존재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떤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결과인 거잖아. 근데 걔를 테이블 삼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형태에서 아티클 한 다음에 A하고, 그 다음에 A 점, 자,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 다시 한번. 이 A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A가 뭔지 알지? 이게 별명이야. 어. A는 지금 얘를 말해. 순수한 아티클. 순수한 아티클에는 멤버 아이디만 있고 멤버 네임은 없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조인을 한번 거쳐서 멤버 네임까지 이렇게 조인을 한 녀석을 A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점 별은 뭐예요? 아, 요거. 네, 그거랑 그냥 별이랑 무슨 차이인지 그게 뭐냐면, 나중에 여기에 이너 조인해서 뭐뭐뭐 해서 이제 B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별을 하면은 A에 있는 모든 것과 B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출력한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B 테이블에 있는 것만 나오고. 거기서 이제 좀 조금 조인된 부분까지 합쳐서 나온다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A에 들어있던 그 모든 게다 나오고 B에 들어있던 모든 게 전부 다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해. 그러면은 A에 있는 거다 나오고, 추가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B에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했잖아. 여기도 내가 아예 이렇게 해볼게. 봐봐. 곱하기 1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보이니? A에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뭐야? 멤버지. 멤버에 있는 모든 것.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이 아이디. 겹쳐요, 요 아이디. 지금.
아, 겹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거지. A에 있는 모든 것과 M 같은 경우에는 이 닉네임만. 다만 얘는 이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은 거. 근데 여기서 일단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왜 레프트 조인인지 알겠니 여기? 지금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는 게시물이야. 네. 게시물에서 사용자 이름도 가져오려고 하는 거지. 네. 사용자 이름도. 그런데 여기서 이 게시물이 받은 추천수도 가져오고 싶은 거야. 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조인을 해버리면은 자, 게시물 하나. 네. 게시물 1번이 있어. 근데 1번 회원이 1번 게시물에 좋아요를 했다. 그럼 네. 데이터 한 개가 생기지. 상태에서 2번 회원이 뭐야? 여기다가 좋아요를 하면은 어떻게 돼? 게시물이 이게 두 개가 되잖아. 네. 일단 이게 두 개가 되잖아, 그치? 네. 두 개가 되고 잠깐만 이거 까보자. 렌더트 이 당시에 소스코드가 이게 1, 2, 3이 있고 리액션 포인트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을 거야. 좋아. 1번 게시물은 1번 게시물은 다시 한번 1번 게시물은 싫어요 하나 싫어요 하나 좋아요 하나 2번 게시물은 뭐야? 좋아요 하나 좋아요 하나지. 여기까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3번 게시물은 어때? 없어. 아예. 네. 여기까지 해야 되니? 네. 게시물은 총 몇 개다? 3개. 이 상태에서 조인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는지. 네. 뭐야? 이렇게. 이거는 왜 하는지 알지? 이거는. 이거는. 5까지 있죠. 아 이거? 여기까지 봐봐 뭐였죠? 이게 그거야. 좋아요를 몇 번 했어. 좋아요 싫어요의 모든 기록 테이블이잖아. 네. 싫어요를 두 번 했고 좋아요를 세 번 했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다섯 개 정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 회원이 네. 1번 글에 대해서 네. 싫어요를 하고 1번 회원이 네. 2번 글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네. 좋아요를 한 거고 2번 회원이 1번 글에 대해서 싫어요 한 거 알겠지? 네. 근데 3번이 했는 게 맞죠? 요거? 아니는데? 요거? 네. 아니야, 3번 회원이 한 거 아니야. 그냥 테스트 데이터일 뿐이잖아. 아... 3번 회원이 네. 1번, 그러니까 1번 글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좋아요 한 거죠. 3번 게시물은 지금 소외가 됐지, 지금. 아, 3번 게시물. 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조인을 해볼게. 이건 알지, 이거, 애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야? 데이터가 몇 개야? 이게 3개고 이게 5개, 3, 5, 15, 15개가 나와. 보이니? 네. 그래서 뭐 해야 돼? 조인을 해야 돼. A점 뭐야? A.id랑 네. rp.letid랑 같아야 되는, 같은 것만 조인을 해야 되잖아. 네.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이건 해줘야 돼. rp.letype 코드는 뭐야? 원에서 이게 이거랑 이거는 게시물 번호였고 이거는 회원 번호. 아니 이거는 그거였어. 이렇게 자 이게 게시물 번호야. 이게 회원 번호 누가 했는지. 그럼 이거 아이디인 거죠? 요 A는 봐봐 따라가면 돼. A가 뭐야? 요거지. 네. 요거. 네. 아티클. 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일단 얘를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요거는 뭐야? 올이니까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아티클이지.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네. 리액션 포인트지. 네, 리액션. 어. 근데 얘네들이 붙으려면 뭐랑 같아야 돼? 여기에 있는 아이디랑 네. 여기에 있는 뭐야? 렐 아이디랑 같은 것만 붙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이 기록은 누구에 관련된 거야? 아티클 1번에 관련된 거지. 네. 이해되지? 아티클 1번에 관련된 네. 거야? 아티클 1번에 관련된 거니까 이 1번이랑 붙을 수가 있지. 네. 근데 얘는 아티클 몇 번이야? 2번. 2번이지. 네. 근데 여기부터 요 데이터는 아티클 몇 번에 관련된 거야? 1번? 1번에 관련된 거지. 이게 네. 올바른 짝일까? 아니. 그치? 그러니까 A.id가 이거라는 건 알겠니? A.id, 네, 그건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rp.rel.id가 이거라는 건 알겠지? 네. 이게 같은 것만 모여야 되지. 지금은 봐봐, 15개가 나왔지? 네. 무식한 경우의 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뭘 한 거야? 그냥 넣은 거야. AA는 ID랑 네. 같은 것만. 그러면 뭐야?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데이터들이 다 삭제되지. 정말 네. 여기가 1이면 1, 2면 뭐야? 2, 1이면 1 이렇게. 이렇게 좋게? 네. 그 다음에 중요해. 여기서 이것도 해줘야 돼. 얘를 왜 해주냐면은 이 리액션 포인트는 오직 게시물을 위한 것만은 아니야. 네. 나중에 이걸로 댓글 좋아요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게시물 1번이랑 붙으려면은 얘가 1인 것 뿐만 아니라 여기도 아티클이어야 되는 거지. 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리플라이인데 1이야. 그렇다면 얘는 뭐야? 1번 댓글에 관련된 거니까 붙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조인 조건에다가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거야. 다만 여기 같아도 되는데 다만 그 RP가 뭐다? 이거다. 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바로 뭐냐? 잘 봐. 사용자가 지금 게시물이 몇 개야? 세 개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길 바래? 3번 글, 2번 글, 네. 1번 글이지?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뭘 원해? 게시물을 원하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a.id를 이렇게 네. 그냥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id라고는? 왜이래? 일정 아이디야? 자, 보이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3번 글, 2번 글, 1번 글. 근데 우리 의도와 달리 3번 글은 아예 안 나왔고 네. 2번 글은 몇 번 나왔어? 2번. 1번 글은? 일단 왜, 일단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 문제 1, 뭐야? 중복 데이터 발생. 문제 2 뭐야? 누락 데이터 발생. 이해되니? 네. 자, 이 3분 글은 아무한테도 좋아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예 빠져버렸지. 네. 그게 왜 그런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응. 3분의 1 있었잖아. 어, 그래. 좋은 기억력이야. 근데 그건 3번이 아니야. 3번 회원이 했다는 뜻이지. 아. 3번 회원이 몇 번 글에다가? 1번 글에다가. 그러니까 3번은 지금 소외된 거야. 네. 자, 그러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인이란 건 뭐냐면은 양쪽 테이블에서 매칭된 것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무도회 그런 거 알아? 들어봤지? 네. 우리 가면 무도회는 짝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짝이 없는데 혼자 가면 용감한 거야. 무슨 네.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 3번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3번이 못 간 거야? 짝이 없어서. 이해되니? 네. 자, 그때 레프트라는 게 있어. 레프트. 이해돼? 네. 레프트는 여기서 얘야 얘야? 여기 있는 아티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A에 중심을 둔다라는 뜻이야. 네. 그럼 그건 되게 간단해. 그냥 A는 짝이 없는 녀석도 적어도 몇 개는 나온다? 적어도
한계는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파트너를 한번 보자. 다 짝이 있어 없어? 다 짝이 있지. 네, 하지만 얘는 짝이 없잖아. 네. 여기까지 알겠니? 네. 근데 어떻게 뭐 나와야지. 그러니까 일단 이 레프트를 왜 썼는지 알겠지? 뭘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 그러니까 좋아요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게시물이 아예 안 나와버리는 건 좀 너무했잖아. 네. 일단 이건 이해했지? 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얘네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게시물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중복했으니까.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를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한 그룹으로 묶어야 되지. 하나의 네. 그룹으로. 네. 얘네는? 묶어야 되지. 네. 그럼 뭘 기준으로 묶어야 돼? 자, 내가 멤버 기준으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 안 돼. 되긴 돼. 그럼 몇 그룹이 돼? 한 그룹. 그렇지. 이건 좀 그렇잖아? 그럼 뭘 기준으로 묶어야 돼? 게시물. 에? 번호로 기준으로 묶어야지.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리액션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어. 포인트 이해되지?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다.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은 몇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야?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얘는 네. 몇 개가 합쳐진 거야? 얘는 아까 세 개인가 두 개. 얘는 두 개를 받았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1은 정말 그냥 랜덤으로 나온 거야. 네. 얘는 몇 개가 합쳐진 거야? 세 개가 합쳐졌는데 랜덤. 그렇지. 근데 얘를 살릴 수가 있어. 네. 어떻게?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간에 그렇게 중복되어지게 응축된 것들 간에 그 할 수, 뭐냐 계산할 수가 있는데 썸이 뭐야? 그렇지. 뭉쳐진 것을 그냥 다 합쳐라. 그러면은 얘가 왜 마이너스 1이야? 1번이.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마이너스 2지. 네. 1 더하면 이거지. 얘는 뭐가 돼? 이거 되잖아. 구하기 2. 그렇지. 그렇지. 얘는 뭐가 돼? 얘는 없어요. 어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럼 너무했잖아. 0이라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if null. if null이 뭐냐면은 이쪽의 값이 null이면 0을 이렇게 넣는다. 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네. 좀 그러니까 edge 한 다음에 포인트 이렇게 해주면 좀 예쁘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히스토리는 알겠지. 왜 네. 그룹바를 썼는지랑 왜 레프트를 썼는지랑. 네. 그러면은 일단 다 해결이 됐네. 얘 왜 붙었는지 넌 이해했고 네. 그룹바에 왜 붙였는지 이해했고 그 다음에 네. 맨 위에 얘두 번째. 그렇지. 여기 왜 오더바이가 없냐 여기. 네. 이게 뭐야 이거? 오더바이가 없을 리가 없는데? 오더바이 그 옛날에 만들었나 보다 이거. 아 이거 나중에 추가되겠지 뭐. 아 원래 그 전에 오더바이 한번 하긴 했는데 중간에 지우긴 했어요. 여기서. 아 그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근데 봐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알아? 자 잘 생각해봐. 이건 아예 다른 거야. 이게 0이잖아. 네. 근데 이 글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야. 나의 좋아요를 천 개 받고 싫어요를 천 개 받아서 이게 0인 건지 아무 관심도 없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잖아. 네. 이해되니 여기서?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이게 0보다 커? 네. 그러면은 포인트를 그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된다. 이게 이 if문이야. 삼항연산자야. 네. 그냥 얘로 놓으면은 그냥 얘의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놓으면 얘 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방금 필터링 해주는 거야. 만약에 포인트가 마이너스 된 거야. 싫어요잖아. 네. 싫어요가 아니라 이거 이게 참이라는 건 뭐야? 좋아요잖아. 네. 좋아요일 때만 이 포인트를 썸을 하겠다. 그치? 그다음에 그럼 첫 번째 심표 쪽에서는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거에 따른 창과 거지. 그치. 이거는 어 맞아. 그 최종값. 자, 요거는 뭐겠어? 요거는 굿 리액션 포인트로 아예 나오네. 좋아요만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싫어요. 그렇지. 그게 끝에 0이라고 한 거는 이 조건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그냥 0을 더하겠다는 거야. 관심이 없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아니야. 그런 뭐 그런 의미가 맞긴 한데 0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썸은 무조건 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네. 그래서 여기다가 0이 더해지게 하는 거야. 그럼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안 가게 하는 거잖아. 네. 뭐, 아, 네 말이 맞네. 어, 네 말이 맞아. 그런 의미야. 0을 둔 이유는 사실상 얘가 어떠한 그 전체 시계에다가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게 그냥 0으로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지. 네. 얘는 정말 무관심한 거야, 사람들이. 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알 수 있는 거지. 이 녀석이 정말 싫어요가 500이고 좋아요가 502라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알 수 있지. 얘는 호만 있고 불호는 없잖아. 네. 그래 얘는 뭐겠어? 한 개. 나 이제 좋아요 한 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 그다음에 요거는 써도가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약간 식을 이건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식을 그 좀 여러 번 나눠서 계산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수학 같은 거 있잖아. 수학 같은 거를 이렇게 곱하기 하고, 뭐 더하기 하고, 뭐 이렇게 뭐 나누기 하고,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부터 계산하고서 그 다음에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 한 번에 계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냥 얘도 그냥 여기가 한번 먼저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 계산을 한 결과를 A로 퉁쳐서 나머지 식을 쓰겠다는 거야. 여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여기까지는 그냥 뭐냐면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식을 두 번 나누겠다는 의미 이거 사실 다 합쳐도 되거든? 근데 합치면은 너네가 이 복잡한 식이랑 얘랑 또 합쳐야 돼. 그냥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여기 GTLT는 뭐죠? 이거는 네가 이건 잘 알아야 돼. greater than이란 뜻이야. 네. 그 LT는 뭐겠어? less than이란 뜻이야. 네. 자, 생각해봐. 이거 XML이잖아. XML? 아, 이게 XML 표현이야, 원래. 네. XML에는, XML에서 이거는 너네가 쓰면 안 돼. 이거는 뭐야? 문법이잖아. 네. 그래서 네가 좋아, 크다 작다를 하기 위해서 얘를 써버리면은 오류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네. 그런 걸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그 피해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알아서 제가 뭘로 인식해?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그냥 외워야 돼. 이제 이것부터 이건 뭐야? 크다. 이건 뭐야? 작다. 아, 저거 꺽쇠 대신 쓰는 거라고요? 꺽쇠 대신. 여기다가 SQL 자체로는 그게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는 왜냐면은 이거는 이 문법이랑 이렇게 하고서 여기도 어떻게 해줘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바보같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얘가 닫았나? 끝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일단 너는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배운 거야. left를 왜 쓰는지랑 서브 쿼리를 배운 거고 그 다음에 그룹에서 if 널과 sum 이런 걸 배운 거지. 네.